안녕하세요, 세경입니다. 지난번 구질초에 이어서 들국화 종류 중에 쑥부쟁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근데 쑥부쟁이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냥 쑥부쟁이, 그다음에 게 쑥부쟁이, 뭐 가는 쑥부쟁이, 가세 쑥부쟁이, 뭐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지역 이름 붙여가지고 쑥부쟁이, 뭐섬 쑥부쟁이, 뭐 이런 식으로 쑥부쟁이 종류 굉장히 많아요. 미국 쑥부쟁이까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쑥부쟁이는 이겁니다, 이거. 게 쑥부쟁이입니다. 쑥부쟁이도 아니고 게 쑥부쟁이에요. 그 쑥부쟁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. 근데 걔는 그 우리나라 그 남쪽 지역 따뜻한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요. 물론 이 계곡 쪽에 가면 좀 있긴 있어요. 그리고 일본에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왜 쑥부쟁이?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, 사실은. 근데 얘가 쑥부쟁이 이름을 걔한테 뺏기갖고 얘는 개쑥부쟁이라 그러는데 좌우지간 우리나라 그 들판에는 대부분이 이 개쑥부쟁이에요. 지금 꽃이 벌써 이렇게 채키진 거 보니까 거의 끝나가는 얘기예요. 얘들은 꽃이 다 떨어졌고요. 보실래요? 다 떨어졌네, 그죠? 얘가 떨어지면 요게 털이 있거든요. 이걸 뭐 간모라 그러는데 요렇게 간모가 굉장히 많아요, 개쑥부쟁이는. 근데 그 쑥부쟁이라 하는 애는 이게 거의 없어요, 털이.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, 또 하나의 특징은, 요거, 요 뒤에, 보이시나요? 예, 요 뒤에 있는, 아이고, 잘 안, 저쪽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. 그리고 얜 특징이 잎이. 잎이, 보시다시피, 갸름하죠? 이게 뭐, 난초잎처럼, 크긴 굉장히 적어요. 그죠? 근데, 잎이 요렇게 생긴 게, 게 쑥부쟁이에요. 그리고 저쪽 뿌리 쪽 있죠? 줄기 옆에는 잎이 다 없죠? 예, 얘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잎이 다, 뿌리 쪽엔 다 떨어지는 게얘 특징이에요. 이게 그 사실은 보라색인데 잘안 보이죠?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잖아요. 한번 볼래요? 아, 여기 준비해놨어. 짠! 이거 하얗죠? 이거는 구질초. 지난번에 얘기했죠? 꽃이 하얗고 잎이 어떻습니까? 요 쑥처럼 갈라져 있죠? 요게 구질초죠, 그죠? 근데 그 옆에 있는 요거는 보라색 표시나죠, 그죠? 예, 여기 아까 그거 꺾어놓은 거예요. 이게 개쑥부쟁이. 요렇죠? 잎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틀리죠? 보시다시피. 그죠? 확 차이 나잖아요. 예.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개쑥부쟁이는 요거라 그랬죠? 요거. 보이시나요? 요렇게. 오케이. 요거 뒤에 있는 요거 들어가 총포라 그러거든요? 총포가 보면은 이렇게 아주 뾰족뾰족 튀어나왔는데 아주 무질서하게 막 튀어나왔어요. 요게 개 쑥부쟁이의 특징이에요. 아, 그리고 쑥부쟁이 중에 하얀 게 있어요. 아, 보실래요? 짠, 하얗죠? 근데 하얀데 구슬차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 나요. 차이 크죠? 요거는 미국 쑥부쟁이에요. 하얀색인데 얘는 이게 나중에 목질화가 됩니다. 나무화가 되고. 그리고 또요 비슷한 꽃이 하나 더 있는데. 한번 보실래요? 요건 뭐 같아요? 개망초입니다. 개망초. 개망초가 옆에 있더라고. 개망초 꽃 굉장히 적죠, 그죠? 그 미국 쑥부쟁이도 이렇게 따닥따닥 많이 피고. 얘는 개쑥부쟁이. 훨씬 예쁘죠? 이게 우리나라 토종이에요, 얘가. 오늘은 쑥부쟁이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개쑥부쟁이 구경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